음성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불법 체류자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석 달째를 맞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원에 비해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수자원 공사에 내는 정수 구입비 예산을 시의회가 3년째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보상을 수자원 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는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다시 무더기 확진됐는데 충청북도는 외국인 근로자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이 검사를 받을 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음성군에 위치한 한 유리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하루 이 업체에서만 노동자 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15명도 추가 확진된 겁니다.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관내 815개 기업체 4,147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3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한 달여간 충북에서 추가된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공동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북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 13,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승인까지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경우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이라든가 뭐 농업 축산 쪽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모두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전수조사가 단속의 목적을 띠지 않는 만큼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특히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진천군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끈한 진천 지역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 진천유치위원회 위원들이 피켓에 머리띠까지 두르고 충북도청을 찾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륙선 유치와 관련한 이시종 지사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폄훼 발언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우리 항의 방문단으로 정식 신청해서 왔습니다. 발단은 지난 3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사가 청주도심통과 충청광역철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내륙선을 언급합니다. 청주공항에서 진천을 거쳐서 동탄 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충북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철도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동탄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78.8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처음 제안했고 관련 지자체들이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내륙선이 청주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역에 미치는 혜택이 적은 만큼 청주시와 무관한 노선이 구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위원들은 1시간 넘는 면담 동안 지사가 거듭 실수를 사과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지금 와전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충북 전체를 살펴야 할 지사가 충청 광역 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충북 내 또 다른 철도 사업을 끌어들인 것은 경솔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멈춰섰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초대 관리위원장이 임명되는 등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석 달째를 맞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교통 약자를 위한 노선 개편수가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막대한 재정 지원에 비해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계약에 맞춰 청주 지역 시내버스 400대가 모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1월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뒤 첫 정상 운행입니다. 시간 버스대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한 버스에 엄청 꽉 차 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버스에 사람도 덜 있고 덜 코로나도 덜 신경 쓰이기도.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도 임명됐습니다. 시내버스 정상화와 관리위원회 가동 등 청주형 준공영제가 시행 석 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행 첫해 시 예산 투입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적자분이 더해져 당초 351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불어났지만 지금까지 신설되거나 변경된 노선은 171개 가운데 5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버스 업체에 재정을 보존해주고 노선권을 확보해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실감하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적자 노선은 기피하고 운행을 기피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모두가 다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청주시는 오는 6월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1년 반 뒤인 내년 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긴 준비 기간에 비해 더딘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이 최근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나 많이 보였던 포트홀이 최근에는 해빙기에도 말썽을 부리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갑자기 흔들립니다. 도로가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 위를 지나간 겁니다. 청주 하상도로입니다. 구멍이 난 도로를 차량들이 피해 다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다 차량이 크게 휘청거립니다. 이번 겨울 잦은 눈으로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져 내구도가 약해지고 해빙기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청주시에 접수된 포트홀 신고만 750여 건에 달합니다. 민원 접수하면은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도로 순찰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파손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정비 조치할 계획이에요. 지난 1일 고속도로에서는 포트홀로 인해 하루 새 40여 건의 바퀴 터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도로 정비와 함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내는 정수구입비 예산을 시의회가 3년째 전액 삭감했는데요. 시의회는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 말 그대로 임전무태,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충주댐에서 끌어다 쓰는 물값인 정수구입비는 1년에 5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의회가 삭감한 정수구입비 예산이 105억 원에다 올해 예산 56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정 연체료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의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라.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 물 권리권을 빼앗긴 곳의 댐 그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장님들과 또 의회와 강력하게 이런 권리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수자원공사는 물값을 내리든 지원금을 늘리든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낼 돈이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지만 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의회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전가해 보도록 충주댐 특혜 불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 결과를 보면 충주댐으로 인한 손실은 1년에 2천억 원대인데 비해서 지원금은 70억 원 남짓으로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형평성은 사전적 의미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재학생이나 재학생 부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청주 지역 3개 학교 교사와 학생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권도 학원발 코로나19 확진이 가족과 직장으로 확산되면서 N차 감염까지 나타났지만 접촉자 검사에서 학교 내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방역수칙 강화를 지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 농민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번만큼은 농민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또다시 농민들을 방치했다며 농민이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현안 4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 본청의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사업과 청주 전시관 건립 및 주거상업용지 조성사업, 제천시의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괴산군의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중 청주 전시관 건립은 기업 전시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 2,088억 원을 들여 오송읍 일원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역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대학교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 협약식이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자체와 거점 교육기관인 충북대, LH 등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과 함께 충북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 협동과정 개설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4.7 충북도의원 보훈선거구 후보로 원가비 전 군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가비 전 의원은 당원 선거인단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경선에서 박범출 전 의장을 눌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김기준, 김창호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합니다. 증평인삼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베트남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충북인삼농협은 올해 베트남 수출 목표 물량 1,000kg 중 86kg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평인삼은 지난 2019년 10월 베트남 수출에 물꼬를 텄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7월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영동 영국사 동종과 백국집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영국사 동종은 조선 후기에 유명한 주종장인 이만돌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당시 범종 양식과 함께 충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곡집은 조선 후기 문인인 김득신의 문집으로 지난 2019년 증평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 개관 당시 후손이 증평군에 기증한 책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